예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형이죠. 에서. 에돔이라고도 하고 그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은요. 에돔이라고 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이 딸들과 관계해서 나온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지요. 하갈과의 관계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 등과 더불어 이방 족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가 에돔 족속의 그 족보를요, 오늘 본문에서만 43절의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성껏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죠 안 읽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28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돔족보는 43절에 걸쳐서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에돔의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랬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돔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좀 다르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무시하려고 하고 때로는 차별하려고 하고 때로는 짐승처럼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을 동물원에 가둔 적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아주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되죠. 인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갖는 이 두려움을요, 심리학에서는 포비아라고 그러죠. 공포입니다, 공포. 이 포비아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인류 역사에는요,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인류는 다른 종의 공격에 의해서, 외부의 적의 공격에 의해서 멸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핵 전쟁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자초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문은요 에돔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주의 혹은 백인 우월주의 혹은 이슬람 혐오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본문으로 잘못 해석되고 이용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는 창세기의 저자가 애돔족 속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담 후손의 족보나 노아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는 1절부터 보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족 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어떤 족보보다 심지어는 마태의 족보 더 자세하게 그리고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의 이름까지 아주 자상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창세기의 저자가 애돔 족속이나 야곱의 족속이나 하나님 주신 우리네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과 이성과 양심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라고 아주 자세히 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적어도 에돔족 속의 족보나 야곱족 속의 족보를 기록할 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족 속 역시 사랑하고 애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더이 오늘 본문해 보니까 애돔 족속은요. 야곱 족속에게 땅을 양보하지요.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얼마나 착합니까? 형 족속이 동생 족속한테 양보했잖아요. 땅을 자 야곱이 봤던 나라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자기가 거하는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 마다하지요. 화목함을 위하여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 이삭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두 형제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해요. 그래서 저 사해 남쪽에 저 에돔 족속 에돔 애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푼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그렇게 사랑하고 아이들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뛰놀다가, 중매를 하든 연애를 하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들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고, 여기저기 이사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 미국까지 이민하셨지요? 이렇게 미국까지 멀리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비교적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단한 인생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른 아시안이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창세기의 저자는 원하는 게 아닐까요?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이 달라도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짧은 인생, 도란도란, 아기자기,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에돔의 후손들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더 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같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오늘 봉독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신학자들한테는 이런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예를 들면 사울, 다위, 솔로몬, 이런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 대신 뭐가 있었어요? 사사. 기도원, 입다, 드보라, 삼손 그런데 이 사사는요 왕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종교적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은 족장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부족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류 사학적으로 그런데 이런 종교 일치는 왕정보다는 미개한 부족 정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중앙 집권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부족은 각지역의 거점을 두고 있어요. 추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부작, 부족, 부족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왕이 등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중심의 부족 사회였던 것에 반해서 에돔족 속은 일찌감치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31절이. 그렇다면 부족 사회와 왕정 국가의 차이가 뭐예요? 기술과 문명의 차이입니다. 부족 국가 시절에는 각 부족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문명이 서로 비슷해요. 그 그러니까 싸움의 결판이 안 나요. 한, 한 부족의 한 부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없어요.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니까 뭐 돌이나 청동기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로 만든 무기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분만 휘두르면요 힘이 빠져가지고 들어누워야 돼요. 힘들어서 다시 말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완전한 승부를 낼수 없었어요. 부족 사회에서는. 그래서 부족들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기 문명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요.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 비중이 3분의 1이에요. 3배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세 사람을 동시에 다 사용, 저, 상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전술적으로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화살촉도 마찬가지예요.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보다 철로 만든 화살촉은 3배 더 빨리 나간다고요. 멀리 나가고. 그리고 청동기로는요, 이게 청동이 무거워서 수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병거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만들어도 말이 힘들어서 못 끌어요. 그러나 철기가 등장하니까 3배가 가볍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 수 있고 말들이 끌수 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영화를 보면은 철기로 무장한 기마병들이 수레를 끌고 요새로 따지면 그게 탱크예요. 병거를 끌, 끌고 부족을 한번 지나가면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게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의 차이예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에돔 후손들이 강했겠어요? 청동기 문명을 가진 야곱 족속이 강했겠어요? 에돔 족속이 훨씬 더잘 살고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기나긴 사사 시대를 지나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한 족속에게는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한 왕, 야빈에게는 철병고, 900승이 있었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철로 만든 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가난 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돌하고 청동기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430년 동안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에돔 족속은 일찌감치 왕정을 확립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응을 이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경제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번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느냐, 얼마나 내게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될수 없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가. 거기에 우리네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아니라 야곱 족속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에돔 가문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돔의 후손들보다 한참 뒤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0절부터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야곱 가문의 후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야곱이 어디다가 단을 쌓았어요? 벳,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나루터 기억나세요? 야뽕나루.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 부니. 엘. 브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낳고 자란 고향, 부엘, 셰바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우물.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수도로 정했을 때그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예루, 예루, 터, 살렘, 평화, 평화의 터, 땅, 토지. 이거는 우리나 우리 후손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이삭 시절부터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명을 그렇게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애도 후손들은 어때요? 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그 후손들 이름이 곧 지명이 되는 거예요. 예돔의 후손들은 그들이 거처하는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자기네들의 인생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영광과 자이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거예요. 마치 세겜 땅에 거주하던 하몰이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뭐 어디예요? 암만이죠. 암만이 어디서 나왔어요? 암몬 암모나이트에서 암몬 족속에서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사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역 이름을 딴단 말이죠. 그게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아주 큰 차이에요. 에돔 족속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근데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인류는. 저는 미국의 개척 과정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지어 놓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지명들이 사라지고 대신 골목길까지 전부 다 영국식 남자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유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 이름을 따서 생긴 지역, 건물, 심지어는 법안이나 정책 결국 다 사라집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그렇듯 우리네 인생도 그래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네 인생은 더 초라해지고 추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덤으로 나도 올라가고 내 이름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른다고요.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군사적 경제적 풍요와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 애돔족보를 교훈삼아 인류애를 바탕으로 나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